안녕하세요. 저는 가수가 되고 싶은 21살 정재우라고 합니다. 네, 그냥 제가 평소에 제 또래들이나 저랑 비슷한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한테 그냥 해주고 싶은 얘기들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런 보여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디 하나 모자란 부분이 최대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항상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당연한 실력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활동을 하면서 다른 장르도 해보고 싶고 다른 느낌을 표현해보고 싶기도 할 테지만 그래도 자신만의 그런 소신? 음악적 소신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할 때는 저희 부모님께서 클래식 성악 같은 걸 자주 들려주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클래식 성악계의 엄청 거장이신 파바로티의 영상도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고 부모님께서 퀸의 그런 콘서트 실황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었는데 엄청 따라 부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 터득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직 당연히 엄청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면서 좋아하는 가수나 그런 아티스트 네,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중입니다. 저는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편이고 잘 하고 싶은 거를 꾸준히 해온 결과 아 이거 너무 너무 건방 너무 건방지네. 저는 어느 때와 같이 70, 80년도에 R&B 소울이나 그런 펑크 장르들을 좋아하는데 요새는 또 90년대 R&B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제 플레이리스트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요즘 트렌드의 것을 쫓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평소에 요즘 트렌드를 먼저 확인하기보다 그 트렌드가 어디서 왔냐에 좀 궁금해하는 편이어서 옛날 음악에서 오는 그런 특별함에서 저는 엄청 영감을 얻는 편이어서 트렌드도 좋지만 먼저 그 트렌드가 어디서 왔냐를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자신이 평소에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우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티스트의 우상의 음악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져온 그런 소스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발견을 하는 것도 엄청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음악적 이런 지식도 굉장히 넓어질 수 있고 폭도 넓어질 수 있고 굉장히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저는 평소에 그냥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하나 생기면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엄청 깊숙이 파고드는 편이어서 유사한 장르들까지도 찾아 듣고 유튜브라든지 좋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이 많기 때문에 엄청 자주 찾아보는 편입니다. 이런 시중에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좋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도 당연히 많이 듣는 편이고 평소에 레코드 같은 걸 모으는 걸 엄청 좋아해서 이런 LP라든지 이런 CD, 뭐 카세트 테이프 이런 것들 수집하고 있는데 스트리밍 앱으로 들었을 때의 감성과 손으로 잡고 직접 재생시키는 그런 거에서 오는 감성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좋은 감성과 배움을 얻을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냥 뭐 에어팟이나 이어폰으로 핸드폰 스트리밍 앱에 있는 그냥 터치 한 번으로 음악을 쉽게 접하시고 계시는데 저도 평소에 그러긴 하지만 이런 LP나 CD를 직접 들어서 턴테이블을 두고 바늘을 올려두고 재생을 시켰을 때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는 이런 설렘과 기쁨이 저한테는 엄청 많이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시도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마빈 게이의 What's Going On이라는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엄청 유명한 앨범이 있는데요. 평소에 그냥 명반을 찾아듣는 분들이 뭐 가장 유명한 트랙인 What's Going On이나 뒤에 다른 곡들 이렇게 들으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이게 첫 번째 트랙부터 끝까지 원테이크 형식으로 녹음이 된 앨범이어서 저는 최근에 듣고 엄청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레코드샵 가면 최근에 또 흔히 보이는 그런 재발매되는 판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접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레전드 그 자체인 휘트니 휴스턴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라이브 영상을 볼 때마다 그냥 경이롭다라는 표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엄청 자주 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좋아하는 음악을 계속 따라 부르고 계속 듣다 보면 40%라도 비슷해질 때 엄청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 것만 따라가다 보면 알아서 연습이 되는 기분이어서 평소에 저는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
보면서 저 소리 한번 내보고 싶다 하면서 꾸준히 연습을 하고 듣고 하다 보면 어느샌가 그 소리가 이제 듣는 걸 넘어서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보이는 단계가 되면 어느 정도 수월하게 나오더라고요, 고음. 저는 평소에 목 관리를 엄청 신경 써서 하는 편이라서 약국에서 팔고 있는 그런 뿌리는 프로폴리스가 있거든요. 노래하기 직전이나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한 번씩 뿌려주고 있는 편이고, 당연히 수분 섭취도 많이 해주고 있고, 진짜 중요한 공연이 있거나 시험이 있을 땐그 전날 저녁부터 엄청 예민하게 저녁을 먹을 때도 깨끗한 음식 위주로 먹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다들 그렇듯이 불안한 시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불안하고 하지만 일단 저는 목표 하나 바라보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억지로 일단 제쳐두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괜히 생각만 하면 더 되던 것도 안될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가지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 추구하는 것만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레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평소에 제가 그냥 성공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 그 꿈의 근사치에 도달하는 기간이 좀 가까워질 것 같은 기분도 들고, 평소에 하는 행동도 수월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처음에 저를 접한 분들은 엄청 조용하다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는데,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요즘 말로 킹 받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킹 받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오.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만큼 제가 음악에 진심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듭니다. 여기까지 음악의 진심인 정재우였습니다.